날씨가 엄청 덥습니다. 시원한 오이냉국과 냉국수로 더위를 이겨내세요. 오이 반 개를 채 썰어줍니다. 양파도 4분의 1개 정도 얇게 썰어주세요. 청양고추나 홍고추 1개 정도 넣어 매콤하게 즐기겠습니다. 볼에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고 설탕 한 큰술, 고춧가루 반 큰술, 진간장 한 큰술 넣고 생수 200ml 넣어주고 시판용 냉면 육수 한 봉지 넣어주세요. 맛보고 설탕이나 식초로 입맛에 맞춰주세요. 이대로 냉장고에 넣고 오이냉국으로 드시거나 소면을 삶아주고 그 위에 냉국 얹어주고 통깨를 갈아서 한 큰술 올려준 후 얼음까지 넣어 시원하게 냉국수로 말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1,500원 정도면 두 그릇 만들 수 있으니 가성비도 정말 좋습니다. 시원하게 식사하세요.